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장은요, 덴티스 임플란트 상담 가이드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덴티스 임플란트를 활용하는 치과에서 환자 상담하실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책자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임플란트란 무엇인가? 두 번째, 덴티스 임플란트의 장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임플란트 상담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심화 부분 필요하시잖아요. 그 부분까지 Q&A 함께 다른 부분으로 총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 게 덴티스 임플란트 상담 가이드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원님. 저희 성함이랑 맞으시죠? 네. 원장님 지금 검진 받으셨고요. 오늘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실장 유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진을 보시면 선생님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치아에 대한 조금 보내줘야 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제가 치아를 살리지 못할까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임플란트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치료가 어떤 건지 제가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연결부 기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공치근이라고 하는 임플란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신발로 따지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가 다양하잖아요. 임플란트도 브랜드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내 뼈랑 잘 붙느냐는 표면 처리에 따라 달라지고요. 내가 식사하는 이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인공치근을 결정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임플란트도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럼요. 임플란트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선생님하고 30년, 40년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 설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브랜드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안내해드릴 브랜드는 덴티스 임플란트입니다. 아, 덴티스 임플란트요? 네. 임플란트는 보시면은 이게 티타늄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재질에 어떠한 표면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샌딩 처리를 했거나 산처리, 수선화, 이네션, 코팅 처리, 이거에 따라서 내 임플란트랑 뼈랑 얼마나 잘 붙느냐가 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덴티스 임플란트는 상까지 받은 브랜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써 있는 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상을 받았고요. 임플란트는 잘 붙어야 된다고 했어요, 뼈랑요. 그래서 기간이 예후가 내가 1, 2년 이후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이상, 5년 이후를 보는 치료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의 시작은 내가 어떠한 브랜드를 선택하느냐가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써 있는 방법 중에서 어떤 표면 처리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택하나요?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장님들이 환자분의 구강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표면 처리 시스템을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덴티스 임플란트 제일 종점은 클린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표면 처리 진행했잖아요. 환자분 진행을 하셨을 때 큰 탈 없도록 공정 또한 깨끗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척 공정만 23단계에서 28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위세는 믿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믿을 수 있어요. 공정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그 공정을 진행을 하는 기계까지 초간간하게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만 좋으면 수술이 잘 되는 건가요? 물론 원장님의 수술 실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뼈도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임플란트랑 내 뼈랑 잘 붙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뼈가 너무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러한 부가적인 뼈 이식제를 이식이 동반이 되고요. 치료를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 덴티스 임플란트의 바이오 연구소에서는 동일한 라인의 제품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브랜드 덴티스 임플란트의 영역이고요. 10년 이상 된 브랜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임플란트 할 때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임플란트 물론 수술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조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 휴대폰도 계속 바뀌고 있죠. 치과도 바뀌고 있고 대세는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진행을 하셨을 때 환자분 뼈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료 기간이나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는 있으세요. 그럼 제가 하게 되는 임플란트는 디지털 임플란트인 건가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가 특정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저희는 가이드 시스템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가이드 시스템이 뭐냐?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길도 헤매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켜요. 원장님이 물론 수술을 잘 하지만 수술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뼈 상태에 따라서 가이드 수술 장치를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가이드 수술 장치 제작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오늘 CT 촬영하고요. 구강 스캔까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이 구강 스캔 부분으로 저희가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의 신경이나 뼈 상태를 미리 파악을 할 거고요. 그 상태에 맞게 제작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3D 프린터로 출력이 되실 거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만들어진 가이드 장치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근데 해외 출장을 좀 자주 가서 병원을 많이 내원하기가 힘든데 괜찮을까요? 치과도 대세는 디지털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치과에 오면은 힘들게 뽐 뜨고 오래 걸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구강 스캔을 진행을 할 거고요. 스캔 자료로 저희가 맞춤형 지대주 중간 연결부터 중간에 임시치아 최종 보철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 스케줄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덴티스 임플란트의 장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SQ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가이드로 인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수술이 진행 가능하세요. 또한 이 가이드에 쓰는 수술 키트에 맞는 수술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3D 프린터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자연스럽게 임시치아나 보철이 완료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가진 덴티스 브랜드는 또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은 고집 있게 안 받아들이고요. 또 원장님들끼리 공부하고 공부하는 브랜드에서 이런 원장님들의 의견은 좀 아량넓게 받아들이는 브랜드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덴티스 임플란트는 장점이 많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하는 브랜드예요. 또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시술 보증서까지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증서가 있어요? 네. 보증서가 있을까요? 네. 보증서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덴티스 임플란트 센터의 시술 보증서고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 사용하시는 보철이나 치실 위치 그리고 그날 수술하시게 되면 작은 스티커 같은 라벨이 나와요. 그거를 아마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덴티스 임플란트는 나랑 조금 더 오래 내 뼈랑 잘 붙을 수 있는 브랜드, 디지털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뼈이식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위에를 진행할 때는 사각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뼈이식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각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나 축농증 걸렸어, 비염 걸렸어 하는 공기주머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기주머니가 너무 낮은 환자분은 저희가 공기주머니 안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기주머니를 올리고 뼈 이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이 동반이 될 거예요. 혹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뼈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나무를 튼튼한 나무를 심었는데 비바람이 와서 모래 때문에 다 흘러갔어요. 그러면 다시 태풍이 오면 나무가 꺾이겠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 뼈 상태가 좋아야 심은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고 튼튼하게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안 좋은 뼈 상태면은 예후 기간이 많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뼈를 이식하는 건가요? 뼈 이식에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본인의 뼈를 이식을 하는 자가골, 그 다음에
사람이. 네, 뼈를 이식을 받는 동종굴, 그리고 이종굴, 합성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요즘 합성굴도 워낙 잘 나와요. 그래서 덴티스 바이오 연구소에서 연구한 제품처럼 합성굴로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하루에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임플란트는 하루에 다 끝나기는 힘들어요. 수술은 하루에 끝날 거예요. 저희가 쿠폰 내원을 하시면은 오늘 3D 스캔 촬영이랑 CT 촬영 진행하실 거고, 말씀하신 가이드 장치가 진행이 되면은 장치 지정 미리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오셔서 임플란트 수술 진행하실 거고, 다음날 소독 받고 일주일 이후에 실밥 뽑으면은 수술 과정까지는 끝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날에도 제가 주의사항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수술하시는 날 주의사항 안내될 거고요. 부철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날도 주의사항 안내를 해드릴 건데, 미리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될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은 수술 진행하시는 날 설명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수술이 다 끝나면은 내 뼈랑 임플란트랑 잘 붙는 기간 3-4개월 정도 기다릴 거예요. 그 이후에 머리 연결하는 2차 수술 진행하시고 스캔 촬영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최종 보철물이 올라가면은 저희가 임플란트도 유지 관리 잘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정기 검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러한 순서대로 지금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진료를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당장 뭘 하면 될까요? 그러시면은 지금 결정하신 브랜드 임플란트는 덴티스 임플란트로 결정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CT 촬영하시고 3D 스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도와드릴게요. 바깥쪽으로 모셔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덴티스 임플란트 상담 가이드북을 통해서 상담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실제 치과에서 많은 활용이 되기 바라면서 제작된 영상이고요. 지금까지 유슬기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